오늘 녹화 길었습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렇고. 쓸데없이 얘기를 오래 길게 하니. 너무 길게 했어요. 자기가 길게 해놓고. 편집하기 힘이 들어. 디톡스는 집중력을 좀 높여서. 국민의힘에서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건 그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고,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그런 그 20대, 특히 좀 남성들의 지지가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그 표를 못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잘 살려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누구를 탓해요? 자기가 자승자박인데. 예. 응?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리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나는 예. 그 대선 지고 그거는. 서울시장 선거 치면 그 바로 비대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6월 이후에.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당대표였으면 훨씬 더 빨리 이런 상황이 닥쳤을 거예요. 문제 제기가 됐을 법한 상황이 많이 좀더 넘어갔어요. 기회를 더 줬다. 다른 당대표는 더 먼저 문제 제기했는데 그쵸? 이스큐즈를 많이 해줬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 고삐 풀린 말방울처럼 날뛰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나오는 게 사실 가장 위협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안 하면 안 나옵니까? 미리미리 대비해라. 인간 파이자라니까요. 예. 백신 화이자다. 주사 놔주고 있잖아요. 예. 아니, 얘기 안 하면 안 나와요? 아니, 본인은 나올 생각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거 그 빨대 안 대놓고 얘기합니까? 예. 그 의중에 가갖고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는데 그걸 못 듣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그냥 이 응덕에 들썩들썩해요. 나오고 예, 싶어갖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럼요. 아니, 뭐, 예. 나오고 싶어 내가 하죠.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네. 메신저를 보내서 오세훈 대비해라라고 한게 7월 3일이더라고. 예. 그첫 방송에서 얘기한 게 6월 20일쯤이고. 그럴 때 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요. 야, 아유, 지금 설마 나오겠어. 아유, 촉 떨어지네. 형 뜻대로 세상 안 돼, 이제. 밖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감 떨어졌어. 그러더라서. 감은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거지, 미리 떨어지냐. 예. 계속 나올 거를 보시는 거고. 그러면, 아, 이제 지금 여의도 가면요. 네. 그, 장삼이사. 거기 가, 동, 그,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들도 오세훈 나온다 그래요. 아니,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알겠어요. 저, 왜냐하면 예. 경선에서, 경선이 끝났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방송에서 경선이 하셨잖아요. 끝났고. 빅텐트 아니에요, 아니, 빅텐트. 빅텐트에서 나올 수가 없지. 오세훈은 빅텐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국민의힘이잖아. 이분이 민주당 편이야, 보니까. 오세훈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아니, 국민의힘이잖아, 국민의힘. 오세훈이 나오는 게 제일 위협적이에요, 우리가. 아, 그리고 안 그렇다니까. 그. 그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덤택이, 지난번에 그, 저기, 그 무상급식 상황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오세훈 봤을 후보가 때. 나오면은 불리하다. 네, 자기가 던지고 이상하게 나와야 된다고. 11일 이게 9일 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11월 9일 날 후보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꼬여버려, 그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꼬여버려. 서울시청으로 안 몰려가요. 돼. 나아라 오세훈. 안 된다니까. 네. 그 얘기는 뒤토크 후에 뒤토크로 두 요즘에 분이 하시고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 예. 이게 확 아, 제가 돌아가요. 지금 확 이현주님 돌아가. 저 SNS 홍보해드리려고 아, 그러는데 네네네네. 안철수 대표 역할 기대하면서 아 멋있는 말을 쓰셨어요. 정치는 상상과 예술의 산물이다. 제가 이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니, 뭐, 그말 그대로죠. 예. 그말 그대로죠. 상상력을 발휘를 제가 하라는 한마디 얘기지. 해줄게요. 정치는 갈등과 충돌의 미학이다. 그다음 결단의 어머, 예술이다. 뭐, 다 비슷한 말이지, 뭐, 봉원 같이. 반점 시작하셨죠? 봉원반점 근데 짜장면이 잘안 팔려요. 안 팔리나요? 아니 제가 홍보를 안 하니까. 그 약간 뭐 탕수육도 좀 아니 껴서 팔고. 김지원 의원 그 유튜브에다만 올려놨어. 나한테는 안 예. 올려놓고.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해보세요. 예. 요즘 꿔바로우 이런 것도 있고 뭐. 주방장이 요리를 잘 못해. 그럼 김지원이 주방장인데. 예. 아, 주방장이에요? 네, 내가 김지웅이? 총주배인이고. 댓글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경선 관련 최근 행보를 지지하는 댓글도 꽤 있었습니다. 감독에 비유하는 걸 두고 감독이 국가대표를 발탁하려고 평가를 하라는데 선수가 참석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감독이 오디션 보고 주연을 뽑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국가대표 감독이 그 이준석이에요. 근데 왜저 강릉FC 감독을 데려다가 그 국가대표를 뽑냐고.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은요, 저 강릉FC 감독이에요. 예. 왜그 사람 느닷없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쓰려고 그래? 경선 준비위는 경선준비위는 역대 최초로 봐요, 제가. 예.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못 봤고 예. 이렇게 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도 그러니까 못 봤어요. 오디션이나 감독을 할 어떤 책 그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경선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거는 이미 네. 이미 단체예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표가 임의로 자기가 만들어서 참고할 수는 있죠. 참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본방 보시면 조금 더 참고할 수 예, 있어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 꺼졌지?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